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 채널 윤나목TV 윤나목입니다. 제가 80권의 책을 저술했다고요? 정말일까요? 저도 믿어지지 않는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기회로 제가 쓴 책을 몇 권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동안 책으로 나온 것이 100권. 그래서 표지가 있고 내용이 남아있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80권. 나도 놀라서 충격받아 어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용색을 알고 인생을 정리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70세를 넘고 나니까 슬슬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40년 목회 동영상을 남기고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 틀어달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내가 저술하는지 가족에게는 남길 필요가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 예상외로 너무 많은 책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30여 권의 책과 번역서를 남긴 우리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많은 책을 썼고, 특별히 몇 번의 죽을 뻔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40년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외조해준 남편, 그리고 책 쓰고 집회 다니느라고 항상 바빴던 저를 이해를 해준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옆에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신 매누아 가족에게 감사를 특별히 하고요. 가정신학에 대한 것, 그럼 가정을 위한 기도문 10권인데, 여기서 가정의 현주소 찾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현주소 찾기는 우리 밴드 가족들이 전부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붕회를 다니면서 상담을 통해 너무나 많은 가정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붕회도 설교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문제를 공개하고 상담하는 것을 상당한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스스로 문제를 알고 해결해 나가도록 가정에 대한 책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성서 연구 15권. 네, 여기서 에스겔서하고 이외의 그 교재 2권, 미연합감리교에서 내놓은 이 책들은 제가 지금 표지라든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권수에만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 부를 때에 성경 말씀으로 평신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서달라고 하면서 브라이드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신부 미니스트리다. 그러면서 평신도에게 성서 연구 교재를 만들어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책을 쓰고,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실제, 그리고 제자론 이런 책들, 그리고 이제 미연합감리교에서 다니엘서를 제가 썼죠. 그리고 창세기 강의 1장부터 13장, 네, 이것도 우리 밴드 회원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신 영성 훈련은 18권인데요. 여기에 웃으시는 하나님, 우시는 예수님, 근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신 영성 훈련은 미국과 한국에서 3년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회원들에게 한 달에 한 권씩을 보내서 그 주제로 공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했던 그 통신 영성 훈련 교재는 이렇게 표지를 남기지 않아서 22억 원 제외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제가 쓴 책이 100권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150명이 네, 다 졸업을 하셨는데요.
이 책들을 전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회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치유신학원 교재 7권, 네, 여기에 구속사적 설교집 52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뇌경색을 앓고 쓰러지면서 남편 걱정도 안 되고 아이들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제자를 키우지 못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병원에서 나오자 두달후 저는 치유신학원을 무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재들을 써서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것도 저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 이것만 올려놓았습니다. 7권입니다.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 알아주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신유와 하나님 나라 말씀 보약 2000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1권 여기에는 2권 3권 쭉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지금 보관하지 못해서 이것만 올려드렸습니다. 계시 시리즈 6권 네,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네, 가르쳐 준 계시의 책입니다. 전부 다 이건 계시죠. 그래서 치유와 땅에 대해서 20일간 방문해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3일간 금가루의 기름 부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0일간 한국에서 매일 50일 집회하면서 네, 일어난 기적들과 표적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주님은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계시로 응답해 줘서 천상의 뉴스룸 그것을 했는데 천국에서 온 편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이 책은 이번에 영어로 번역이 되어 아마존 킨들북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신학 9권 여기에서 영성훈련 1, 영성훈련 제2권, 알기 쉬운 영성 180 그리고 브라이드 캠프에서 1년에 4번 나오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쓴 교재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르는 큰 책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목회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책은 제일 먼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성령의 은사로 신뢰감 세우기 마지막 집은 나는 안식과 결혼하였다. 매누아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몇해전 우리 아버님 생신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제가 아버지의 승리와 신학이라는 책을 아버지께 드렸고 그리고 이 책은 해마다 신학교 졸업생, 감리교 신학대요, 신학교 졸업생 400명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장학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신학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신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적 치유 5권.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안고 병한 구럼이다. 이래서 죽음의 계곡들을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과거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게 해주시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런 과정에 제가 데이비드 시멘스 책에 그 내적 치유에 대한 것을 많이 영향을 받고 이제 나도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내적 치유 일기는 성경 인물에서 40명을 골라서 그들이 어떻게 내가 상처받았고 어떻게 치유받았나 1인칭 내적 치유 일기 스토리식으로 이 책을 썼고 과거의 상처와 아름답게 장대라기 나마다 치유하는 과정 숨겨진 내면의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을 제가 책을 저술해서 내적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고 1권, 2권, 그리고 창조적 치유와 기적의 간증, 제리 레오나드 책은 저희 동생이 1차 번역하고 제가 프루프리딩과 교정함으로 합동으로 같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고 제리 로버슨 박사의 책을 제가 한줄한줄한자한자다 번역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그다음부터 제가 영적 전쟁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책이 외국어로 번역된 서적 7권이 있습니다. 지금 땅이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중국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비밀리에 책을 출판하기 때문에요. 이런 책들이 선교사들 손에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는 번역 중에 있고요. 또 땅이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는 벌써 네,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인도에서 네,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365일 기도문이 번역이 되어서 많은 책들이 무상으로 가정가정마다 네,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킨들 북에서는 네 권의 책이 영어로 등록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한동숙 사모님이 번역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책은 전부 절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뇌경색을 앓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떤 사역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책의 이제 인쇄를 중단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더 원하고 원하고 그래서 많은 책들을 다시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책은 8권의 책만 남아 있어서 책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PDF 파일은 4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yunnamofori@yahoo.com으로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맨화 온라인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초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맨화 온라인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는 매달 첫 주일, 5일간 지속적인 그 온라인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 채널 유나목 TV에서는 한 770개 정도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고 구독과 네,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